스마트폰 정책 노사 이종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데 그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 아이디가 자기 아이디를 어떻게 만드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카카오톡 아이디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카카오톡 들어가시고요. 카카오톡 들어가시고 여기 친구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친구 추가할 때도 이쪽에 이걸 보시면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QR코드라는 방법도 있고요. 연락처라는 방법도 있고, 여기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로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눌러보시면, 저는 SNS 포유죠. 근데 이게 없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니까 알아볼게요. 여기 자기 프로필을 누르시고요. 여기 프로필 관리가 있어요. 그죠? 요걸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요걸 위로 쭉 올려보시면,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예, 저는 SNS 포유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아마 없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리고 요거는 한번 만들면 못 바꿔요, 보면.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좀 기억하기 좋은 걸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터치를 하시면, 예, 여기 저는 있으니까 그런데, 예, 여기에, 자, 예, 요거를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 또 가끔가다 그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이디로 검색을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뭐 미국에 친구분이 있는데 카카오톡 뭐 아이디를 알려줬는데 뭐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친구를 맺고 싶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쪽에 와보시면 상대방이 내 아이디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요게 꺼져 있었던 거죠. 요게 요런 식으로 꺼져 있었던 거지. 그러면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요것도 예,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 만드는 거 쉽죠? 예, 프로필 관리 와서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 가서 예, 만드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한번 만들면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만드실 때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만드실 때도 검색 허용을 해놔야지만이, 예, 뭐, 여기 친구가 검색을 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지만 이거 모르시는 우리 시니어 실버분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예, 언제나 행복하세요. SNS 소통연구소 스마트 활용 조사 이종구였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